일단은 언니 지금 아들 있어요? 아들은 없고 자식이 없어? 딸 있어요. 딸 있어? 딸 하나? 네. 모르겠어. 일단은 뭐 아들이 되든 딸이 되든 지금 이제 자식의 근심이 조금 들어와 있어요. 내 자식의 근심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일단은 언니를 두고는 근심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근심이라서 근심은 아니고 걱정이 그만큼 많단 말이야. 자식을 두고 애착이라든지 애살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노력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언니가 애쓰는 부분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항상. 응? 그리고 우리 딸내미도 씩씩한 아이는 맞으나 조금 오래되는 좀 예민한 구석도 많아요.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빨리빨리 대답을 해요. 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씩씩하고 하긴 하지만 보기에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깊이 예민한 부분도 많고, 어? 예민한 것 같으면서도 둥글둥글한 것 같고, 그러면서도 딱 까놓고 얘기하면 별 열정이라든지요, 노력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 엄마가 애쓰는 만큼 조금 덜해요. 그거는 맞아요. 예. 확실히. 그래서 우리 엄마는 뭐 아이가 하나라서가 아니라 뭐 일단은 내 자식이라 그러면 내가 노력하고 산 부분도 있고 엄마가 이때까지 노력하고 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으나 못했던 부분도 있거든요. 하고자 하는 걸다 이루지를 못했던 부분. 내 성에 다안 맞아요. 찼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우리 아이가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 있었어요. 내가 못했기 때문에 너는 내가 못했던 부분을 우리 가정 환경이 이래서 못하는 부분 없이, 어? 그런 시간 허비하는 일 없이, 그렇게 쭉 해주길 바라는. 해주고 싶었죠. 해주길 바라고 나도 그렇게 해주려고 했고. 근데 우리 아이는 어떤 걸 찾아서 자기 인생에서 열심히 뭔가를 찾아내고 노력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짜증을 내면서도 막 악착같이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없어. 그래서 우리 엄마가 아이를 보면 근심이 들어. 생각이 많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많이 내려놨는데 지금. 근데 불과 3, 4년 전까지는요, 우리 이모가 참 애달복다 많이 했을 거야. 맞아요. 그지? 뭐, 그때는 이 아이가 뭔가를, 결과를 봐야 되는 시기고, 앞에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뭐 그게 뭐 대입이 되든 뭐 고입이 되든, 그죠? 그 어떤 결과를 기다리는 부분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언니가 애살이 막 들고, 막 노력을 하려고 그러고, 막 그랬는데, 우리 아이가 그때부터 따라주질 않으니까. 응? 어릴 때는요, 그래도 잘 따라주던 아이거든요. 그리고 따라주면서 그 결과물도 가져왔던 아이고, 어느 정도의 결과물도 가져왔던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때 어렸을 때부터 떡잎이 아야 몰라 아닌 떡잎이었다 그러면 우리 엄마가 아예 그냥 포기해버렸을 수도 있는데 일찍이. 근데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결과물도 가져오던 아이다 보니까 엄마가 포기하지를 못하고 참 애썼을 거야. 근데 엄마. 뭐든지 자식이 그렇잖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어딨어. 우리 언니도 그렇게 우리 엄마 마음에 다 성에차게 살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가 모든 걸 포기하거나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아요. 지가 주어진 데서 막 열정적이지 않아서 그렇지 또 하기는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우리 엄마처럼 굉장히 깐깐하고 꼼꼼하고 진짜 열심히 이게 안 돼서 맞아요. 그렇지. 근데 감성은 되게 편한 아이예요. 왜속 편하다 그러잖아요. 아, 맞아요. 그런 스타일이에요. 속 편해요. 긍정적인 마인드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달달달거리고 살면 인생이 그거 힘들어 더. 그래서 지금은 진짜 많이 내려놨네요. 그렇다고 해서 아예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 성이 안 차는 그렇지. 언니 성이 안 차는 거지. 아예 못하는 건 아니야. 그리고 지금 몇 살이에요, 딸이? 14살이에요. 14살. 아예 못하는 건 아니야. 괜찮아, 언니. 알아서 내버려 하겠죠. 두세요. 내버려 두시고, 얘는 22살, 23살이 되어야지 뭔가 자기 중심이 잡혀요. 그 전까지는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딱 그렇거든요.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야. 근데 얘는 22살, 23살이 되어야지 자기 중심이 잡히고, 뭐 대학을 들어가서 지가 전공을 잡는다 하더라도, 그때 되면 변동이 분명히 있을 거고, 학교도 변동이 있을 거고, 그때 돼서요. 예. 그러니까, 그때 그 시기를 좀 기다리시고, 그냥, 아이 정서적인 부분만, 응? 그것만 잘 챙기시면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너무 지쳤었어, 얘가. 이건 반문 못 하실 거예요. 인정.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까지, 중학교 1학년까지. 너무 지쳤었어요. 우리 엄마가 욕심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 그지? 그래서 얘가 그 지친 것 때문에 지금 도망 나온 거거든? 어떻게 보면 우리 엄마의 얘가 가고자 하는 성향과 우리 엄마가 땡겼던 성향이 너무 이게 달라요. 네. 예, 그래서 그때 티격도 진짜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 엄마가 좀 애를 좀 지잡듯이 좀 잡는 그것도 있었고 네. 억지로 막 뭐든지 해야 된다고. 그렇죠. 사춘기 힘들게 안 온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야 돼 엄마. 어? 네. 그렇다고 해서 사춘기라도 지금 사춘기잖아. 네. 사춘기라도 그렇다고 해서 엄마를 그렇게 힘들게 하진 않거든. 다른 집에 뭐 애들 정말 엇나가 버리고 막 어? 진짜 네, 사건 사고가 있고 그 정도 그랬으면 얘는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 그냥 얘가 엄마한테 미운 감정이 지금 많거든요. 많아요. 네, 엄마한테 미운 감정이 많아요. 억지를 시켰다고 미워. 네. 난 어렸을 때 그런 케어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내가 준 건 사랑인데 걔는 그걸 미움으로. 네. 상대가 틀리잖아. 엄마가 아니잖아. 아이는 내가 놓은 애일 뿐이지. 난 부모잖아. 엄연히 틀린 개체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그렇다 해서 진짜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집을 떠나고 버리고 막 미친 듯이 그냥 아예 반항을 하고 이거 아니야. 그냥 단지 우리 엄마 얘기는 나는 듣기 싫어 이거거든요. 그게 좀 있어요. 지금 딱 그러고 있을 거야. 엄마가 무슨 얘기만 했다 그러면 아니 싫어. 엄마 왜 나한테 자꾸 그래? 그냥 여기까지야 얘가.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고 내가 얘기하잖아. 정말 고맙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뭐 하라는 소리 안 해요. 하라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내비두고. 정말 놀아야 될 시기에 엄마는 너무 옥죄고 창살 없는 감옥에 가뒀어. 네. 알겠죠? 네. 그러니까 그나마 아이들과 잘 어울리고 친구들 벗들과 잘 어울리고 화기애애하게 잘 친구들과 교감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아시겠죠? 얘는 그럼 앞으로 어느 쪽으로 진로가 나가는 어느 쪽으로 진로 생각하지 마세요. 지가 알아서요. 그냥 냅둬요. 내끌려 놓으세요. 내끌려 놓으세요. 진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 진로도 얘가 일러주게 되면 우리 엄마 또 달달거리게 돼 있어. 네. 아, 때로는 모르는 게 약일 때도 많아. 우리 엄마 같이 하나면 하나에서 둘이 돼야 되고 둘에서 셋이 돼야 되는 사람한테는 이런 거 얘기해봤자 애 또 들볶을 것 뻔해. 그냥 내끌려놔. 네. 우리 엄마가 내려놔. 그걸 우리 엄마가 상처였고 굉장히 고심했고 힘들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뿌린 거니까 내가 거두는 거야. 잘못된 방식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화를 부른 게 여기. 그때 언니가 내끌려만 왔어도 이 아이가 이렇게까지는 안 됐어.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평균치는 충분히 평균치에서 상위권은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 더 올라갔으면 좋겠고 더 했으면 좋겠고 바라지 마세요. 그냥 평균치 기본만 하고 있다가 이 기본만 된다 그러면 나중에 가서 진짜 지가 마음이 조심스럽고 지가 하고자 하는 것이 생기고 이래 돼버리면 그때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거니까 늦어도 괜찮아요. 늦게 지 자리를 찾아도 괜찮습니다. 찾기만 찾아준다면.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집을 두고 또 이래볼까 저래볼까 이사를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문서적인 부분 이사는 아니 그냥 지금 사는 집 그냥 재계약? 재계약? 네. 재계약 확실한 게 맞아요. 네. 지금 엄지길로도 엄두가 안 나고 네. 가는 것도 가는 자리도 보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재계약 한 파스 더 재계약하셔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지금 제가 뭐라고 해야 되지? 아까 조그만 거 사업체를 몇 개를 하고 있는데 네. 앞에 시작한 두 개는 잘 되는 편인데 세 번째 시작하는 건 이제 똑같이 했는데도 이거는 영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내년까지 한번 해보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이거 사업체 세 번째 사업체를 시작한 게 작년이에요? 올해 1월이요. 올해 1월. 작년에 뭔가 준비를 해서. 네, 원래 작년 7월에 계약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치? 코로나 때문에 뭐가 막 터져서 거의 그걸 진행을 할 수도 없었고 뭐
사람도 안 구해지고 제 멘탈도 나가버렸었고 일단은 작년 운수부터 뭔가가 변화, 변동, 새로운 도전 이렇게 제가. 들어와 있거든요. 본인한테서. 그런데 그때 그게 그 변화, 변동이 굉장히 구설수도 많고 고민도 많고 금전적으로도 뭔가 아구가 맞지 않고 그리고 어떤 걸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자꾸 되돌림표. 네, 맞아요. 해가지고 모두 다 했는데 다시 뭔가를 시작해야 되고. 분명히 다 해놨어. 그게 스탠바이야. 스타트만 하면 돼. 근데 이 스탠바이가 계속 길어지는 거야. 맞아, 그랬어요. 뭐 또, 이거 해놓고 나니까 또 준비할 게 또 생기고. 또 해놓으니까 또 준비할 게 또 생기고. 이거 어떻게 보면 사기 아니 사기를 맞은 거랑 비슷해. 사기요? 사기 아니 사기를 맞은 거랑 비슷하다고. 내가 눈 가리고 남한테 코뱅격이란 말이야. 응? 눈 뜨고 코뱅격이라고. 그 정도로 알고 있는 파트가 알고 있는데도 뭔가 이게 그만큼 안 맞물렸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때는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 거야. 걔 시끄럽기만 하니까. 신만 상하고 돈은 안 되고. 위치적인 거는 여기가 제일 좋은데. 어? 뭐든 뭐를 해놔도 여기가 제일 삐까빠짝한데. 아, 원래 그 세 번째가 제일 좋은데.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기를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만큼 만들어 놓은 만큼 득이 안 된다고. 근데 이거 지금 무슨 사업이에요? 학원이요. 학원? 위치적인 것도 나쁘지 않고. 예. 투자를 여기서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은데, 첫 번째, 두 번째를 다,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서 말하는 성공이라는 걸 이뤘거든요. 그래서 이제, 똑같잖아요, 시스템이. 어차피. 그래서 세 번째에도, 아, 그럼 여기 하나 더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제일 잘 나갈 때 세 번째를 계약을 한 건데, 이게 정말 무슨 사업을 해서 이렇게 안 돼 본 거 처음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여기 투자가 제일 많이 됐다 그래, 돈은. 그러니까는 투자가 많이 될 수밖에 없지, 안 되니까는. 앞에서 벌어서 뒤로. 아, 그런 식으로 따지면 되니까는. 그렇지. 네, 계속 마이너스였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보면 여기 돈 들어간 돈이 여기가 제일 많은 거지. 어떻게 보면 생돈으로. 다른 데서 들어가는 돈이 있어도 버는 돈이 있으니까 플러스가 되는 건데. 그렇죠. 일단 이거 시작은 잘못됐어요. 하지 말아야 될 걸 한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걸 했어요. 그렇죠. 손을 빨 떼세요. 아, 손 떼요 그냥. 네, 손 떼세요. 마이너스 생각하고 이거 지금 손해되면 엄청 손해가 커요 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가져가면 가져가서 손해는 더 커질 더 겁니다. 그런다고요? 네.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 이해가 안 되는 게 똑같은 사람이 하나 둘 셋을 냈거든요. 입지도 나쁘지 않고 그냥 하면 되는 건데 이게 왜 안 올라가는 건지 특 얘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언니 보기 거기까지. 아. 언니 보기 거기까지. 아, 두 개까지가 내 건데 제가 그렇지. 욕심을 너무 냈군요. 거기까지인데 내가 너무 큰 욕심을 부린 거예요. 아. 그리고 여기서 더 늘어나는 복이 있을 때는 시기와 때가 있는데 아. 내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너무 빨리 시작을 한 거야. 아. 뒤에 기다리고 있는 운이 있는데 아. 내가 너무 섣불리 시작을 한 거죠. 아, 네. 그리고 작년 운, 내가 그래서 왜 작년에 시작했냐고 물어보냐면 작년 운 때는 굉장히 시끄러운 운 때고 문서수는 있으나 그 문서를 지으면서 문서상의 실수, 금전적인 실수가 따르고 인간의 애로사항도 많이 따르는 해분이란 말이야. 근데 나는 해보고 싶어서 암달이 나. 그러면 만약에 점을 보러 간다 그러면 함부로 할 생각도 하지 마. 실수야. 문서적인 실수에 따르고 금전적인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사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두 번.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안 졸라다 보면 이렇게 숫대미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작년에 막 만약에 했다고 하지 말라 소리를 하지만 오래 하지 말고 2년이나 3년 좀 더 있다가 그때 시작을 하면 괜찮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점보러 가면. 그러니까 작년 운수가 안 좋고 흉액수가 들어와 있는데 문서를 쓰게 되면 안 좋은 운수가 들어오고 사업을 늘리게 되면은 거기에서 사업적인 악재, 실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해분인데 언니가 해버렸으니 어떡해. 겪고 지나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 어차피 그 문서는 손실밖에 안 되는 문서니까 지금 이제 해결하는 게 최고. 맞잖아. 일을 벌려 놨으면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해결책은 이걸 끝까지 끌고 가고 홍보를 하고 뭘 하고 안 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그냥 내가 손 터는 게 최선의 방법이야. 손해가 크게 난다 하더라도 어차피 손해볼 문서를 지었으니까 손해를 봐야지. 지고 가서 열심히 한다고 얘기는 되는 거 안 돼요. 안 돼요. 별짓 다 해봤잖아. 그렇구나. 선생님도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해봤는데 안 되잖아요. 선생님들도 문제가 아니고 제 뭐, 눈이 그렇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언니 웅대를 끼고 들어가는 거니까. 제가 한 3, 4년 정도 있다가 좀 크게 하나 하려고 하거든요. 그거는 괜찮을까요? 일단은 3, 4년 그거는 괜찮을 거예요. 잘 돼요. 근데 내년수, 내후년수에는 부모의 거상이라든지요. 지금 언니가 5년 전부터 부모의 근심이 들어와 있거든요. 아, 제가 부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요? 그렇죠. 스트레스, 건강을 두고, 연세를 두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부모님 건강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다고. 5년 전부터. 그러면서 내가 부모 걱정을 계속 많이 해야 되는 게 들어와 있단 말이야. 근데 그 끝에 내년쯤 되게 되면 부모의 거상이라든지 상문이 들어와 있단 말이야. 돌아가신다. 그렇죠. 돌아가시게 될 확률이 되게 많단 말이야. 그전에는 그냥 걱정만 하고 있었다면 내년은 정말 부모님 두고 부모님 자리가 들어눕는 자리가 된다거나 상문이 낀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언니 더 안 좋아요. 더 안 좋다고요? 네. 지금 모친 계세요? 네. 응? 네. 모친과 좀 티격이 많지 않아요? 맞아요. 뭐 무슨 말을 해도 부딪혀요. 네. 우리 엄마도 성격이 깡깡랑 까랑까랑 하거든요. 네.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 절대 아니에요. 한마디라도 다 하고 가야 되는 사람이고. 우리 이모도 내가 유년 시절에 우리 엄마는 사랑을 주는 사실이 따로 있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우리 엄마한테 그거를 다 받지를 못했어. 거기에 대한 불만이 우리 모친한테 굉장히 많아. 맞아. 근데 지금 현재 자식들이 장성했을 때 그 사랑을 준 자식은 자식 노릇을 하냐는 거야. 안 하죠. 그러니까 언니는 거기에 대해서 또 원망인 거야. 그런데 결국에는 자식 노릇 누가 하고 있어? 우리 언니가 하고 있거든. 진짜 나는 우리 엄마한테 어떤 사랑이라든지 물질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 아무것도 난 받은 게 없는 내가 결국 우리 엄마를 보필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하다 보니 언니는 원망이 더 되는 거야. 엄마가 이렇게 살라고 저놈한테 저렇게 했어? 저렇게 해줬어? 나한테 해준 건 뭐 있어? 근데 봐봐. 결국에 내가 엄마 챙기잖아. 근데 우리 엄마는 아직도 반성을 안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더 꼴보기 싫은 거예요, 우리 엄마가. 그게 니 팔자지. 그러니까.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언니는 우리 엄마가 측은하면서도 정말 미워. 그러면서도 살피고. 그러니까 둘이가 이게 서로가 원망이 끼다 보니까 이렇게 투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 너무 사랑이 과해도 문제고 관심이 너무 과해도 문제고 너무 자식 인생에 너무 간여를 해도 문제예요. 너무 안 해도 문제고. 그러니까 어느 중간치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엄마도 중간치는 없었고 우리 언니도 중간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엄마는 애증의 관계야, 우리 언니랑은. 애증 말 그대로 애정과 증오의 관계. 그런데 우리 엄마가 재작년부터 건강수가 안 좋은 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골골골골거려. 물론 연세도 있으시지만. 근데 우리 엄마 운수 자체가 내년 수에는 좀 드러눕게 되거나 큰 사고가 생긴다거나 아픈 수가 들어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끝에 우리 언니는 근심이 같이 드는 거야. 결국은 내 몫이니까. 그러면서 언니가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기울 수가 있어요. 내년에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3년, 4년 뒤에 운수가 뭐 그때 할 수 있는 운입니다. 하지만 변수라는 게 너무나도 많이 들어와 있어서 변수라는 게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서 그때 그 시기 때 우리 언니가 잘못 갔다 하면 내년 시기를 잘 넘기셔야 돼. 내년 시기 어떻게 넘기냐에 따라서 3, 4년이 좀 틀려져요. 알겠죠? 그러하니 내년에 이런 신수를 잘 보셔야 됩니다. 세심하게 잘 보셔서 필요하다면 굿도 좀 하셔야 될 거고 필요하다면 뭔가 방편도 좀 하셔야 될 거고 그렇게 내년을 액땜을 잘 시키고 우한을 막고 들어가셔야 될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내년 운수가 작년 올해보다 더 힘들어요. 아시겠어요? 계속 힘든데.
저는 그럼 저는 이혼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누구를 만날까요, 제가? 만나지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네. 성에 차는 사람이 있어야 만나지. 그러니까 그런 언니가 사람이, 뭐 고위 관직자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정말 돈 많은 사람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언니는 그런 거 바라지 않아. 하지만 내 기준 자체가 너무 분명해. 그래서 남자를 만나도 남자가 존경의 대상이 되거나 서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존중해 줘야 될 대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언니가 잘 안 돼. 첫 번째 실연도 그랬잖아요. 존중의 대상이 안 됐잖아 언니한테.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별로. 그러니까 뭐 어쨌든 됐든 언니는 그걸 가지고 배려라든지 어떤 배려심이라든지 내가 끌어안고 가는 힘이 약해요. 이해하고 양해하고 끌어가는 힘이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난다 하더라도 조금 이제 가정을 꾸린다거나 뭐 이런 건 힘들고 일단 법같이 그런 사람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 시기는 안 돼. 아직까지 그 시기는 안 돼. 아, 뭐 앞으로 1, 2년 내에 당장은 없다는. 그렇죠. 이혼하고 나서 혼자인 지 오랜데 뭐. 그리고 전에 그 신랑을 봤을 적에 일단 신랑 버리기는 잘 버렸어요. 일단 책임적인 의무적인 게 없는 사람이니까 책임과 의무를 뭐 하지를 못하는 사람이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버리기는 잘 버렸는데 우리 언니 또한 내 사주 자체에 그다지 신랑이라서 남자라고 해서 든든한 배경은 없어요. 팔자 자체. 팔자 자체. 네, 내 팔자 자체에. 내가 남자한테 등에 기대고 남자라는 신랑이라는 울타리, 든든한 기둥이라는 울타리, 이런 울타리가 없는 사람이야. 내가 울타리가 돼줘야 될 사람이지.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도 그럴 수밖에 없죠.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포기하고 있으세요. 포기하고 인성이 괜찮고 정말 어질고 지혜로운 남자를 찾는다 그러면은 그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 많이 좋아해 준 사람이면 되는 거지. 근데 아직은 없어요. 다 늙어가는데 아직도 없어. 뭔지. 그래요. 물고기가 너무 맑은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못 산댔어요. 언니가 딱 그런 존재예요. 남한테 티끌 잡힐 일 절대 하면 안 되고. 남의 눈에 그게 뭐냐면은 하나라도 이슈화 되는 거를 절대 만들면 안 되고. 언니 그런 부분이 너무 조심스러워. 네. 그래서 남의 눈 신경 쓴다고 언니는 연애가 힘든 사람이야. 남의 입 오르내릴까 봐. 그것 때문에 언니가 좀 힘들죠. 그럼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난 내 인생 즐기란다면 쉬워요. 오케이? 네.